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립니다.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뒤로 갑니다. 타구는 더 뒤로, 중견수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혜민입니다. 올렸습니다. 좌중간 멀리 뻗습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박혜민의 선발 캐치. 다시 1루로 돌아가서 잡는 모습이고 초구를 건드렸고 센터 쪽 잡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박혜민의 수비. 던지진 않아요. 예. 때려냅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박혜민의 호수비가 나옵니다. 4구째 받아 때립니다. 정타가 됩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트윈스의 중견수 박혜민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김진상. 떨어지는 공을 걷어 올렸고 박혜민 따라오릅니다. 실점을 막아내는 중견수. 3번 타자 노슨 높게 멀리 갑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쫓고 있습니다. 공간이 많잖아요. 잡아냅니다. 시작과 함께 해민 타임. 오늘 2승을 거뒀습니다. 최준이 때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날아올렸습니다! 박혜민의 우승! 야,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첫 타석 안타를 치면, 아, 안타 맞췄고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박혜민! 와! 엄청난 다이빙 캐치! 힘껏 외야 쪽으로 깊숙하게 보냅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갑니다. 깊숙한 뜬동 중견수 잡겠지 잡아냅니다.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혜민입니다. 정말 지금은 잠실 야구장 가장 깊은 곳까지 타고 갔는데 박혜민 선수가 펜스를 의식하지 않고 점프로 처리합니다. 박혜민의 수비와 잠실 구장의 만남, 이런 수비가 완성됩니다. 삼성라이온즈가 대단한 게 중견수 박혜민 너머 날립니다. 슈퍼 캐치 잡아냅니다. 패스지만 1라운드에 야수를 지명하고 모두 이제 투수를 지명을 했죠. 네. 전준우가 선두 타자인데요.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박혜민 또 하나의 상대 타자의 안타를 없애버리는 박혜민 선수입니다.